정리를 통해서 달라질 수 있는 삶의 변화가 많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을 미루었다면 그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실행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건과 또 나의 시간, 또 나의 주어진 어떤 삶에 영위해야 될 활동과 연결성을 갖게 되면서 삶까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정리의 영역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인간관계,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정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두 번째는 행복이 올라가는데,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때좀더 빠르게 하거나 잘하거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 모든 일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정리를 굉장히 못했던 과거가 있었는데요. 과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야근을 하고 성과도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정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책상을 치우고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 쓰지 않던 문구 이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감 시간을 지키거나 정해져 있는 납기를 잘 준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로 인해서 늘 회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일에 대한 만족도도 생겼고, 결국은 직장 생활을 제가 마무리하고 나서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정리 컨설턴트라는 일입니다. 굉장히 소소할 수 있는 사례일 수 있는데요. 제 지인 중에 제 강의를 듣고 뭔가 정리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몰랐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15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뭔가 좀 꽂혀가지고 집에 가서 베란다를 정리했대요. 많은 시간을 하기보다 15분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그냥 베란다만 15분 동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 5일 만에 정리가 다 되었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건 본인이 3년 동안 정리를 못해서 항상 베란다만 보면은 그냥 한숨 쉬고 저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랐는데, 단 15분, 단 5일의 시간 동안만 정리했더니 그게 정리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본인의 힘으로 한 것이고 본인의 했던 시간으로 했던 건데, 와, 저게 과연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래, 내가 그동안 정리를 못했던 것은 맘만 먹고 원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베란다 정리를 끝낸 다음부터는 주방을 정리하고 옷장을 정리할 때도, 아, 그래, 이거를 막 빨리 끝내야겠다, 그냥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그냥 조금 조금의 시간이 누적되고 축적되면은 정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정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요, 매일 해야 된다, 조금씩 해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인데, 이 공식이 그 지인 친구에게도 딱 맞아떨어졌던 것이죠. 저에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호소하는 것 중에 빨리 정리를 끝내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정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제가 정리력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실제 개인이 혼자 힘으로 정리를 끝내는 사람들의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최소 1년, 많이 걸리면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분 역시 하루에 조금 조금씩 정리를 해왔던 과정이 누적되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오늘 옷장을 한번 딱 정리해보자, 깔끔하게 끝내보자, 그러다가 온무덤이 생기기도 하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주저앉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리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로 많이 유명한 곤도 마리에는 설레임이라는 기준으로 물건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옷장을 봤을 때 설레지 않은 옷을 버리고, 책 중에는 설레지 않은 책을 버려라. 굉장히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필요, 목적, 관심, 행복, 이네 가지 기준으로 정리를 하길 권해드리는데,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물건은 무엇이고 불필요한 물건은 무엇일까? 내가 현재 관심을 갖는 물건, 가져야 될 물건과 갖지 않아야 되는 물건, 내 삶에, 내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있는 물건과 목적이 없는 물건, 아까 설레임이라는 기준처럼 이 물건이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가, 행복함을
떨어뜨리는가, 이런 형태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나의 삶에 있어서 필요 없고, 관심 없고, 목적 없고, 행복 없고, 이네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 기준을 한번 가지고 어떤 물건이 나에게 거기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좀더 쉽게 물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물건을 정리할 때는 세 가지 위주로 좀 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매일 쓰는 것, 두 번째는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사용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쓴다는 것은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내 일과 내 삶에 뭔가 좀더 풍요로움을 위해서 필요한 물건일 수 있겠죠. 사용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먹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한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외의 물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내가 매일 써야 되는 물건이니까 어떤 위치에 둬야 되고, 이것은 빨리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두고 빨리 먹자, 뭐 사용하는 화장품이라면 빨리 발라야 될수 있겠죠. 그래, 이것은 내가 많이 사용할수록 중요한 거야, 도움이 되는 거야, 이 위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옷을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개는 옷과 거는 옷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개는 방법은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같은 사이즈로 개는 것, 옷을 넣을 때도 세로로 수납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야 되는 옷 같은 경우에도 옷걸이를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옷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옷걸이가 너무 뚱뚱하다 그러면 요즘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논슬립 옷걸이로 구입하면 한 장을 걸수 있는 옷을 한 다섯 장까지도 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도 많이 정리를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방법은 출근장 만들기 시스템인데요. 내가 아침에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거나 혹은 남편분이 직장에 다닌다면, 그냥 문 하나만 열면은 거기서 입을 수 있는 옷, 뭐 액세서리, 소지품 같은 거를 다 꺼낼 수 있게 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출근하는데 굉장히 번거로움도 줄고, 출근 준비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짧게 단축되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1인 가구를 위한 정리법은 집에서 하는 활동부터 정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잠만 잔다. 그러면 침실이 굉장히 중요한 정리 대상일 것이고, 나는 집에서 먹기만 한다 그러면 이제 살림살이가 있는 주방 같은 곳이 정리 대상이겠죠. 그래서 주요 활동부터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과 물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공간에 대한 구역뿐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물건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에 대한 위치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외의 물건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활동이 아닌 물건들은 다른 공간으로 물건을 옮겨야 될 수도 있겠죠.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장 넓은 공간이 바로 거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들은 거실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물건들도 좀 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뭔가 이 여구 활동들도 하기도 합니다. 거실의 공간에서 가장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대상은 핵심 가구인데요. 핵심 가구 중에 어떤 집은 쇼파이기도 하고, 어떤 집은 TV장이기도 합니다. 그 위치를 바꾸거나 아예 불필요하다면 빼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 뭐 쇼파는 항상 벽큰 쪽에 있어야 되고, TV 맞은편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실제 어떤 집에 가서 쇼파 위치를 베란다 쪽으로 바꿨더니 그 공간은 훨씬 넓게 쓰기도 했고, 가족들이 더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높일 수 있었거든요. 또 거실에서 하지 않는 활동에 관련된 물건들을 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이 뺐던 게 운동기구였어요. 요가 매트는 접어놓기도 하고,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넘게 안 썼다면 굳이 빨래 건조대로 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처분되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구와 또 핵심 활동 위주로 해서 거실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옮기거나 빼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는 기술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제대로 정리하려면 잘 배워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책 같은 걸 통해서 정리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옷 정리를 못한다는 것은 옷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면 빨리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징은 그냥 할수 있는데 항상, 아, 지금은 안 돼, 이러면서 미루는 겁니다. 조금씩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작은 배움을 통해서 정리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못 버리는 물건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옷이고요. 두 번째는 책입니다. 이제 그 물건들의 특징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주로 우리가 하는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옷은 매일 입고 책은 공부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뭔가 직장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옷이 많다, 내가 책이 많다 그러면 사실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는 패션에 관심이 있어서일 수도 있고 나는 공부에 뭔가 자기 개발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옷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래, 지금 현재 어떤 활동들을 위해서 주로 필요한 옷은 어떤 것인지, 또 책이 많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결정해서 우선순위로 본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출근할 때 입는 옷일 수 있고, 나는 운동을 하면 운동 옷일 수 있고, 나는 이제 이렇게 그외 시간에 야외에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돌아다닐 때 그런 옷이라면 한세 가지 부류로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그외 물건 같은 경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클린 스팟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책상이나 식탁, 소파나 침대 같이 물건이 놓여지면 안 되는 곳을 정해놓고 그 공간에서 물건을 빼내는 겁니다. 항상 밥을 먹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식탁,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책상, 항상 손님이 오거나 내가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그 공간이 좀더 정리된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인데, 사실 정리가 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쓰지도 않을 거면서 물건을 사왔던 그 잘못된 쇼핑 습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가 물건을 사면 의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나 사용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돈을 한번 계산해 보면 꽤 많은 물건들이 사놓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은 채 그냥 방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동안 물건을 그냥 쉽게 샀구나, 막 샀구나, 그냥 필요도 없는데 샀구나는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바꿔주고 좀더 재테크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제 직업이 정리 컨설턴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아, 뭐못 버려요.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뭘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가장 먼저 그냥 버리기보다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사용하는 게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용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그 물건을 쓸 일을 만들고 그 물건을 쓸수 있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선택에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물건들이 다 쓰여지고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정리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과 또 나, 그다음에 나의 시간, 또 나의 주어진 어떤 삶에 영위해야 될 활동과 연결성을 갖게 되면서 스스로 물건을 통해서 삶까지 정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